일단은 사탕 줄게요. 네. 아유, 못 참겠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겐 꿈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네. 그대. 이리 왔습니다. 예, 이제 최연소가 나옵니다. 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노래를 사랑하는 12살 이주은입니다. 자, 부르실 곡은 칠갑산. 지금 몇 학년이, 몇 살이에요? 저 12살 6학년입니다. 12살 6학년이 칠갑산을 불렀어요. 감정이 기가 막히네요. 이 노래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 할머니가 이 노래를 진짜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여가지고. 네. 진짜 할머니가 진짜 네. 전국 노래 자랑도 좋아하시고 네. 칠갑산도 엄청 좋아하셔서 저희 네. 할머니가 우리 손녀가 칠갑산 전국 노래 자랑에서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와, 할머니 어디 계세요? 와, 할머니 소원 푸셨네요. 와, 할머니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할머니, 저 전국 노래자랑 나와서 칠갑산 불렀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아, 농대 녹아요. 예, 하만에 보물이 나왔네요. 그러면 앵콜곡 한 곡 부탁드려도 돼요? 그러면은 진성님의 가지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와, 몇 살? 12살 6학년. 12살 6학년인데 진성의 가지마를 알고. 알겠어요. 일단은 사탕 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못 참겠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 진성의 가지마. 자, 가지마 앵콜곡입니다. 거짓말 길 떠오르지
나중에 한 몇 년 뒤면 방송국에서 볼 것 같아요. 예, 할머니한테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멋진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겐 꿈이